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기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기아 지난 1월 달에 이제 애플카와의 협력 이슈로 이렇게 강한 주가 상승세를 뽑아준 이후에 3개월 이상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좀 돌리나 싶더니 다시금 좀 상단 이평선 저항에 맞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음봉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시장 영향으로 오늘 같은 경우 좀 부진하다라고는 하지만, 기아를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께서는 좀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 지금이라도 기아를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아의 전망과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무료 정보방 안에서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무료 정보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뭐 인증샷 같은 거 올려드린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무료 정보방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강한 상승세를 뽑아주었던 종목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자,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인데, 4월 26일 날 제가 이제 무료 정보방에다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오늘 발표한 실적 영업이익이 1,800억이네요. 단순 수치만으로 봤을 때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격권으로 보여집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4월 26일이 언제냐?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첫 상한가가 나왔던 날이었고요. 요날 장중에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가 또 나와주었고, 급등을 하면서 말씀드린 가격권 대비해서 약 플러스 50%가량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나와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엑세스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접속하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영상 들어오시면은 영상 하단부에 제가 이제 그 무료 정보방 링크 올려놨습니다. 요 무료 정보방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접속하시면은 다양한 정보들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요. 간혹 이제 카카오톡방 무료 체험 없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카톡방은 따로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접속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만나보시면은 매매하시는데 보다 수월하실 거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속해주실 분들 접속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기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기아차, 기아차 하다가 기아라고 하니까 입에 잘 달라붙지 않는데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한해 동안에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게 대형주를 매매를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순환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좀더 수익을 내시는 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지난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높은 주가 상승세를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수혜 관련 종목들을 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 공급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장 종목들,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요거를 이제 B라고 해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아차는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난해 올랐던 종목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들조차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지만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대표적으로 철강 관련 종목들, 최근에 철강 가격 상승에 힘이 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화학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죠.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그리고 건설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를 바로 C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A 종목들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 종목들에서는 사실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B와 C 사이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우리 기아가 이렇게 주가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현 시점에 우리 기아가 뭐 실적을 잘못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동차 판매를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마침 이제 오늘 5월 달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와준 게 있어가지고 이것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정보방에 다 올려드렸는데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수출입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25억 달러이고 수입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81.2%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입은 51.5%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서 봤을 때 수출 현황을 보시면은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도체가 51%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기아 자가 있는 승용차가 358%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이 외에도 석유 제품이 128%, 무선 통신기기 97%,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가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이 316.6%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정밀기기가 64.1%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승용차, 그러니까 우리 기아차와 현대차가 제조를 하고 있는 요 승용차 쪽에서 정말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안에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정말 장사를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아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내림세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C가 오르는 구간에서 잠시 쉬어준 것일 뿐이지 지금 현재도 자동차를 계속해서 잘 팔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EV6를 또 이렇게 출시를 한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도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해요. 좀 잠시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아 EV6 사전 계약 조기 종료 올해 생산 목표 넘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또 신차도 현재 잘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기아차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EV6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에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보다는 좀더 이제 스펙이 좋은 그런 자동차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고 했을 때 현대차보다 이제 기아를 더 선호하시는 주주님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신차에 대한 모멘텀도 유효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난 관련해서도 우려감을 이제 완전 종식시켜버리듯이 지금 수출도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뭐 제로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차트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최근까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침 하방에서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상단으로는 이평선들이 좀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격이 좁아지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한 이후에는 주가는 좀 다시금 강하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요날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이죠? 이제 요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기아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날은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요날 순매수를 진행했던 주체가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를 강하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우리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수주도 잘 해주고 있고 또 신차 출시와 관련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 상단의 주요 이동평균선에 맞고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격을 다시 줄인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가가 지금 장기간 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약 3개월가량의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오래 쉬어준 상황이니만큼 위로 돌려줄 때는 다시금 좀 강한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했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무리하게 대응하실 구간은 아니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굳이 좀 나는 기아차를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하시면서 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로는 일단은 단기 박스권을 그렸을 때 요 구간 그러니까 87,000원 구간이 일단 1차 저항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다시 B쪽으로 좀 어느 정도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또 이제 10만원 이상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홀딩 하시면서 이후에 좀 더 좋은 가격권의 청산들을 해 나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차 브리핑을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상황처럼 안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C 종목들 그러니까 철강, 화학, 건설 그 조선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시장 대응 같은 경우에 좀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으로 가는지 좀 잘 체크들 하시면서 대응들 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아무튼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대응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서 대응들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로 주식투자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일단은 뭐 함께하고 계신 많은 회원님들께서 수익을 크게 가져오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저희 VIP 서버예요. VIP 서버인데 이렇게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오늘 오전에 대한항공 추천드렸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화물 운임 상승 관련해가지고 왜 최근까지 HMM이라든지 이렇게 해운 관련 종목들이 해상 운임 상승 관련해서 이렇게 좀 높은 주가 상승을 나타냈잖아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일단 진입을 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 수익청산 했는데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세아베스틸도 이제 오늘 아침에 수익청산 한 건데 보시면 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174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이렇게 35만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정도 수익 가져가셨고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의 수익청산 완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면 보면은 좀 그림이 작긴 한데 보시면은 요때 매수해가지고 요때 수익 청산하고 또 요때 매수해서 또 요때 수익 청산하고 또 요때 매수해서 요때 수익 청산 완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매매를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윙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목표 주가 7만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수익이 약 17% 정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수출이 편황 올려드린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오늘 이제 세아베스틸 수익청산 했는데 그것도 이제 회원님들께서 인증샷 보내주신 겁니다. 세아베스틸 18만원 수익, 120만원 수익, 30만원 수익, 760만원 수익. 자, 이분은 수익 좀 많이 나셨네요. 자, 그리고 14.90% 수익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세아베스틸. 자, 어려운 시장임에도 수익청산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대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시장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종목 수익청산을 완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해상 이어서 항공 화물 운임도 급등 지난달 작년 최고가 경신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고 자, 이렇게
이렇게 대한항공 추천드린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저희 주력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저희가 대박이 나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6%가량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수익률 1등은 유소땡님 166% 수익 중이시네요. 이런 종목이 하나씩 나와줬을 때 포트 전체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분산 투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인증샷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좋은 기회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한번 저희 회원님들 계좌 사진 볼까요? 자, 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 수익금이 1,580만원이시고요. 자, 그리고 수익금이 2,200만원이십니다. 111% 수익이시죠? 자, 그리고 86% 수익. 자, 그리고 98% 수익. 자, 그리고 166% 수익이시고. 자, 138% 수익. 560만원 수익이죠. 자, 그리고 112% 수익. 330만원 수익. 그리고 115% 수익. 그리고 89% 수익. 127만원 수익이시고. 61% 수익. 125% 수익. 125% 수익.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원래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더 계시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좀 수익을 크게 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들 다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백신 주권 관련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현재 유바이오로직스가 탑픽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좋은 가격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마음 졸이지 않고 푸근하게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오고 계신 거를 확인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현재 주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보면은, 불필요하게 손실을 좀 키워나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어떤 회원님을 통화했는데, 지금 손실을 한 2천 정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손실을 2천까지 굳이 볼 필요가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좀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앞에 보여드린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좀 수익도 크게 내보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원금 회복도 하시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동성 장세로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현 시점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혼자 하시면서 전전긍긍 투자하시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손실 보시기보다는, 저희 주식대가 지금 서비스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한번 받아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주식대가 두 달에 현재 50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다 저희 제휴증권사 이용하시면 두 달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12만 5천원 꼴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하루에 4천원 꼴,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 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드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제2의 유바이오로직스, 제3의 유바이오로직스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늦지 않게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랠리에 동참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문의는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가격 저렴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